오늘 저는 이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가지고 주린 자에게 동하는 심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누구나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고, 저는 대학교 때 이 말씀으로 만든 이 찬양을 서로에게 불러주면서 축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가 참 크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계속해서 인도한다는 그 말씀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끝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물된 동산과 같겠다. 그래서 이제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런 샘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세상에서 정말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더한 축복을 주십니다. 12장에 보면은 내게서 날 자들이 이 황폐한 곳을 보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또 제가 앞으로 결혼하면 이제 자식들이 내 자식들이 정말 이 우리 세상에서 무너져 있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보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축복의 말씀 사실 이 말씀 전체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사야서 전체를 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이사야서는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초반부는 바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 모습,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참 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반부에는 어떻게 되냐면 중반부에는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거라는 것을,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이 중반부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서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56절부터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56절에 보면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56절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이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58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5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말씀 오늘 58장 말씀 6절 7절을 한번 같이 보아야 할 텐데 6절 7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 우리의 흉악들을 다 풀어주는 결계들을 풀어주는 이런 금식을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바로 3절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외식하는 그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3절 4절의 금식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는데 금식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그러니까 내가 힘든 척을 하는 겁니다. 힘든 척. 내가 일부러 금식을 하면서 정말 이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금식하는 이스라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말씀을 계속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락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금식의 참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 금식날에 내가 놀려고 하고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요 금식하는 중에 논쟁을 하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주먹으로 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금식이란 무엇인가 바로 10절을 보아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은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고파 봄으로써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내려가는 것이 금식인데 그 금식을 통해서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그러니까 그 주린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이 금식의 참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개그우먼인데 이성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혹시? 네, 다들 아시죠? 이렇게 고개를 다 끄덕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성미 집사님을 보면서 잘하진 않았어요. 그 몇 가지 프로그램을 보긴 봤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내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개그우먼이었다는 것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이성미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 간증 집회를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성미 집사님의 그 간증의 동영상을 봤는데 이성미 집사님께서 그 연예인 신우회를 만들어 조직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그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기 교구를 또 맡아가지고 그곳에 신방도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날은 자신의 교구에 그 암이 걸린 지체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지체가 입원을 했는데 이성미 집사님께서 이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지체를 보면서 이제 이성미 집사님께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자신이 도저히 위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지체를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지체를 보면서 자기가 이 가슴은 아프지만 위로를 해줄 수 없어서 그냥 인사치레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그 마음이 나오는 길에 너무나도 무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영혼을 진정으로 이 영혼의 아픔을 진정으로 내가 품어주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암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성미 그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이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그 항암 치료를 다 이겨내고 이제는 진짜 그 암에 걸린 지체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암에 걸려봤는데 내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암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정말 그 암에 걸리지 않은 지체가 암으로 힘들어하는 그 지체에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실제로 자기가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고 그 힘듦을 다 안 상태에서 그 지체에게 위로하는 그 위로가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을까요?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지는 않겠지만, 또 우리가 저도 자신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군대에서 이제 그것들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입대를 11년도 1월 17일 날 이제 입대를 했는데,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 1월 17일 날 입대를 했는데 그 논산훈련소라는 훈련소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훈련에 이제 꽃이라고 합니다. 꽃이라고 불리는데, 훈련에 꽃이라고 불리는데, 이 5주차가 되면 6주 정도 훈련을 받는데, 5주차가 되면 바로 각개전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행군을 하게 됩니다. 야간 행군. 자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형제들은 다 합니다. 이 각개전투가 뭐냐면 그 언덕에 적의 진지가 있습니다. 적이 이렇게 산을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해서 그 산에 있는 그 적들을 물리쳐야 되고 그 산을 우리가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별로 몇 명이 나눠가지고 그 산을 열심히 타는 겁니다. 열심히 타고 총을 들고 가가지고 막 포복도 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루 종일 하면 한 세 번 정도 사이클을 돕니다. 이게 산을 한 세 번 정도 타는 거죠. 그렇게 세 번 정도 타고 나면 저녁에 한 6시가 되는데, 6시가 되면 그때부터 야간 행군을 시작합니다. 35km를 걸어야 됩니다. 이제 행군 이 군장을 메고, 참 무거운 그 군장을 메고 35km를 새벽까지 계속해서 걸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교회를 나가면 이렇게 초코파이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줍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저희 이 분대는 먹을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제가 열심히 모아놨다가 그 마지막에 행군을 할 때 제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이렇게 행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군을 하게 되면은 밤에 막 한 6번 정도 쉬게 되는데, 그 6번 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초콜릿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탕도 먹었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제가 주머니에 있는 먹을 것들을 이렇게 빼서 먹었는데, 그 옆에 지체들을 보면서, 옆에 동기들을 보면서 제가 그 초코파이를 건넬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정말 저의 인격의 바닥을 봤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되면, 체력적으로 눌리게 되고 힘들게 되면, 내가 내 상황에 궁지에 몰리게 되면 누군가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이 사회 그 풍파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어머니만 봐도, 우리 부모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십니다. 정말 고생하시면서 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정말 그 세상에 그 밀려오는 그 풍파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원칙들, 그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그것들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살아야 되는 그 고역들 속에서, 힘듦 속에서 내가 지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것들을 잊어버리시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몽골에서 찍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몽골에는 그 말들이, 지금 자동차가 다니지만 옛날에는 말들이 참 많이 다녔어요. 말을 타고 다녔었는데, 그 사막 지역을 지날 때는 무엇을 타고 가야 되죠? 이 낙타라는 동물을 타고 가야 됩니다. 낙타라는 동물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혹에 자기 영양분들, 지방을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게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이렇게 사막을 지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이 낙타를 타고 가는데 이 낙타들이요, 참 신기한 행동들을 합니다. 낙타들이
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그 건조하고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그 있는 에너지를 이 뭔가 남들이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자기는 저장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젖을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제가 보면서 하나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이 동물에게도 그런 상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짧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 낙타의 눈물이라는 이 다큐멘터리인데 이 보실 때 낙타의 눈에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가 예 네,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않는 낙타인데 지금 이제 하는 것을 보시면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있죠.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영상을 이제 그만 봐도 되는데 이 보면은 낙타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몽골에서는 저렇게 모유를 수유하지 않는 그 낙타들에게는 그 도시에 이제 노래를 참 잘하고 또 이렇게 애절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여인을 한 명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의 전통 악기를 가지고 그 연주를 하면서 낙타에게 그 노래를 한번 불러주는 겁니다. 보시면 아까 소리가 막 들렸고 그 노래하는 소리도 들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듣고 낙타가 모성애를 회복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이제 모유를 수유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저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지친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지친 우리 육신에 하나님께서 이 낙타에게 불러줬던 그 노래와 같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장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로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단지 그냥 이 힘듦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에 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약함에, 이 육신의 약함과 우리의 힘듦에 이미 처해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100%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붙들고 나아가실 때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주린 자에게 우리의 심정이 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은혜, 우리가 항상 인도하심을 받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로부터 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린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11절, 12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정말 이 주린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지체들에게 먼저 이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심정이 동하여서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정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그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로 멀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이해받고, 주님 앞에서 먼저 이해받고, 주님께서 동정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해 줄 때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들을 일부러 몇 가지 안 띄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 이 아픔을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정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픔을 아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가지고 이 아픔조차도 성령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아픔을 통하여서 많은 지체들에게 내가 그래 봤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그 이해하심을 받고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먼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나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참 사랑과 참 기쁨 안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로 나는 모든 사람들이 황폐와 모든 것을 하나님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하여서 하나님 정말